긴 거니까 대통령 꿈꾼다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던데,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그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그것도 병이야, 지금. 안철수도 그 병에 걸렸고, 이준석도 이제 그런 거고, 당대표 됐다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 자기 정치하려고 그러는데, 김건희도 그렇다고 보이고, 그런데다가 한동훈도 그렇지. 다들 대통령병이 걸려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할 거야.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김동연을 또 그런 식으로 보잖아. 색안경을 끼고. 그래서, 아, 니네들이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딱 알겠더라고. 지금 갈라치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말을 안 하니까 김동연이 이재명 덕에 이재명이 다 도와줘서 거기서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공동연이 이렇게 감사를 안 했다라는 거겠지. 그리고 배신자는 아니지. 김동연이 배신자가 될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배신자, 그거는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간질이라니까. 김동연은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야. 말이, 쓸데없는 말을 변명도 안 하고 이게 더더들도 아니고, 자기는 되도록이면 중립적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김동연이 조금만 처신을 잘 못하면 그 수박들이 가서 다 달라붙을 거라고. 그리고 김동연 이용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제2의 이낙연을 만들려고 그럴 거라고. 큰일 나지. 그래서 김동연 똑똑한 사람이라 그런 거에 말려들지 않을 거야. 수박들이 김동연한테 달라붙어서 나중에 또 이재명하고 경선 붙게하고 그럼 이낙연처럼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이낙연이 다시 또 대통령 출마 못할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김동연이 처신을 조금만 잘못해도 거기 가서 다 달라붙어서 김동연을 가지고 또 그러려고 할 거라는 거지. 자기네들이 누군가가 필요하잖아. 이재명을 꺾을 누군가. 그런데 말려들지 않아야 된다. 김동연은. 김동연은 지금 경기도 하나를 가지고 이 나라 전체를 꾸려가듯이 한번 멋지게 행정력을 펼쳐내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사람의 특기를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다 활용할 수 있어. 아주 값지게 쓸수 있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백배, 천배를 잘쓸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은 다른 꿈 안고도 돼. 그러다 보면 또 대통령 누군가가 또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그거 되고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재명이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고 경기도를 위해서 일했더니 그렇게 밀어줬잖아, 대통령 해보라고. 김동연도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잘하면.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그냥 100% 빠져서 일을 하면 돼. 그러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지도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모든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국민들이 불러내겠지.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은 이재명하고 붙어도 되지. 근데 이재명 다음으로 가도 되고, 뭐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을 도움은 되고, 그냥 사람들이 너무 입을 대면 안 돼. 얼마나 지금 막 새로운 일에 하고 싶은 일이 펼쳐져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데다가 대고 쓸데없는 입들을 대가지고 초를 치는 거지. 그걸 초친다 그러지. 지금 경기도 멋지게 지금 꾸려가 봐야지. 이제 판이 열렸는데 딴 생각을 해. 정치판에 빨려들면 큰일 나. 정치 싸움에 말려들면 김동연은 끝나는 거야. 아주 신선하게 경기도지사를 아주 진짜 못 떨어지게 한번 해보라고. 사람들이 정치 싸움에 다 그냥 그 정치 분쟁에 누구라도 그냥 다 이용해 먹으려고 아주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 거잖아. 가만히 놔둬야지.
김동연은 그래도 관료 타입이고 선비 타입이고 그렇게 달콤한 정치인이 아니라 그 사람은 꿈이 있다고 제대로 좀뭐좀 해보고 싶은 그런 기회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온 사람이니까 믿어줘. 그래서 일을 할수 있게끔 좀 내비둬. 그러면 돼. 만약에 김동연이 딴 생각을 품고 지금 자기 할일안 하고 그런 데 신경 쓰고 있다 그러면 누구 계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데 빨려들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런다면 그런 정치인들하고 만나고 이런다면 실망이지. 그러면은 애당초 그냥 끝이야. 그 사람은 더볼 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야. 모르지.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절대라고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나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의 희망을 갖고 있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요즘 너무나 믿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모두들 눈에 벌게 가지고 남을 뭐 한마려고 그러고. 그게 지금 정치판이야. 그치? 씁쓸하지?